와, 비주얼은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야, 아직도 몇 마리 남아 있군요. 곧.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자, 사실은 사슴풍뎅이를 채집하러 왔지만, 나무진에, 아니, 바나나 트랩에 사슴풍뎅이가 거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수컷 3마리? 예, 암컷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슴풍뎅이 암컷을 채집하는 것은 포기하고 바나나는 일단 발랐습니다. 사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컨텐츠를 변경합니다. 도대체 이 바나나 트랩에 사슴풍뎅이가 아닌 그 어떤 곤충이 날아오는지를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곤충이 날아올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라와라. 다양하게 좀 부탁이다. 이 바나나 트랩을 설치하고 첫 손님은 사슴풍뎅이. 아주 드물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어? 이거 뭐야? 여기에 보면 또 고마로보 집게벌레가 한 마리 살짝 냄새를 맡고 왔군요. 고마로보 집게벌레. 굿. 하지만, 야, 진짜 최고다. 사풍이. 이렇게 밑 빠진 벌레들도 거절인가? 바나나를 바르면 다가옵니다. 아, 물론 개미도 다가오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남의 집인데 들어갔다 혼납니다. 자식. 날개 안락파리도 바나나 좋아해? 하긴 네가 뭘안 좋아하겠냐, 이 자식아. 날개 안락파리. 뭐야, 매미나방 유충것도 와서 바나나를 먹네. 이 자식, 처단, 처단, 예이,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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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단. 저리 가, 저리 가, 나쁜 놈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놈, 에이, 처단했습니다. 매미나방 유충 같은 놈입니다. 나쁜 놈. 아, 드디어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와 주었습니다. 야, 그래도 한 마리는 채집해 가자. 사풍이 암컷, 초콜릿 색깔, 굿. 역시나, 바나나진 하면은 바로 이놈. 먼지존버기입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은 봐줄게. 자식. 너무 예쁩니다. 황귤 꽃무지 아마? 황귤 꽃무지 오면 좋은데. 와, 먹거리가 나오는 시즌인가 봅니다. 약용으로 쓰죠. 먹거리. 아, 청띠 신선하고 만주점박이가 나란히 다정하게 바나나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냐? 가까이 가면 날아가겠지. 야, 멋집니다. 청띠 신선나비. 굿. 사슴풍뎅이가 끝난 시즌에는 이렇게 만주점박이들이 창궐하는군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몇 마리 보입니다. 뭐하니? 맛있게 먹어라, 자식들아. 호호, 쓰레기에 흑백 알락나비가 붙었습니다. 예쁘다, 흑백 알락나비. 최고입니다. 자,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우리 목화를 쏘. 아, 곤충인들만이 볼수 있죠, 이렇게 숨어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는 보일 리가 없습니다. 멋진 우리 목화를 쏘가 붙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우리목 역시나 풀색 명주는 단골 손님입니다. 맛있게 먹어라. 너는 나방유충이나 먹지 그걸 왜 먹냐 이 자식아. 바보 같은 놈. 이 시기에는 뿔잠자리도 많이 보입니다. 예쁘다. 깜놀했다는 황귤 꽃무지인 줄 알았잖아. 에이씨. 점박이 꽃무지입니다. 아, 작다. 귀엽다. 야, 만천 포충망 앞에서는 그 어떤 곤충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멋진 홍점 알락나비 암컷 개뜨. 오, 크다. 멋집니다. 멋진 타이거 배틀입니다. 타이거 배틀. 야, 기랍잡이. 멋집니다. 색깔 정말 비단 기랍잡이란 말이 나온다. 진짜 비단입니다. 멋집니다. 아, 말총벌 암컷입니다. 와, 산란간 봐라. 어마무시합니다, 산란간이. 보이십니까? 말총벌 암컷. 이렇게 산란간이 긴 것이 암컷입니다.
말총처럼 길죠. 하하. 아이고, 한 10m 달렸네. 야, 운동됩니다. 말총벌, 멋집니다. 아하. 문의소 중앙서가 아직도 남아있군요.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붉은색의 검은 점. 굿. 자, 검정 꽃무지도 바나나 트랩에 아주 잘 오는 단골 손님입니다. 검정 꽃무지. 굿. 오자종 황소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야, 사풍이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군요. 와, 오자종 황소 너무 멋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장면입니다. 이야, 이 맛에 곤충합니다. 하, 북방 수염 황소가 바나나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이렇게 앉아 있군요. 아, 이것도 제 손층을 옮기는 바로 그 북방수염 하나소입니다. 사실은 솔수염보다는 이 녀석이 더 많이 제 손층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방수염 하나소.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다. 으흠, 굿. 자, 이렇게 고려나무 수식이 종들도 날라오는군요. 날라오는 게 귀여웠겠죠, 애들은? 귀여웠습니다. 너도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자식아. 많이 먹어라. 야, 멋있다, 점이. 야, 자순풍뎅이 암컷 잡으러 와서 못 잡고 기타 등등 바나나 트랩에 온 여러 곤충들을 만나본 하루였습니다. 야, 진짜 자연은 정말 싱그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필드에 나오셔가지고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만천은 올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야, 공기 좋죠? 새소리, 붕붕거리는 곤충들 소리. 정말 이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에서 만찬입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 좋은 자연에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